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25일 최병목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언론 매체를 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소통령이라고 부르면서 그 근거로 이제 어저께 나온 얘기죠.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이라고 하는 걸 신설한다 하는 입법 예고를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근거가 돼서 뭐 공룡 법무부 우려, 뭐 왕장관, 뭐 안기부 역할, 까지 법무부가 뭐 소통령 내지는 뭐 검찰과 민정수석실을 겸한 막강 파워부서 뭐 어쩌고 이런 식의 표현들이 이제 언론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과연 이건 맞는 얘기냐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집단적인 오해 내지는 공격 프레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인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인사검증 기능 이걸 지금 법무부로 가져간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돼 있냐면,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청와대 인사비서, 문재인 정부 기준으로 따지면, 청와대 인사비서관실이 공직 후보자 검증을 이제 의뢰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이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이걸 가지고, 이제 민정수석실 산하에 있는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검증을 의뢰하면, 이걸 이제,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그 해당 후보자에 대한 검증, 검증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본인한테 그뭐 이러이러한 질문지를 쭉 하는 거, 그건 뭐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 사람에 대한 평가, 뭐그 조직 내에서의 평가.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는 그 동료들에 대한 그 평가를 했습니다. 동료들이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우수한 그 성적을 얻은 사람을 뭐 발탁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뭐,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게 다는 아니지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한다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인사수석실에다 넘겨줍니다. 그럼 인사수석실에서, 민정수석실의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검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자, 이 사람을, 과연, 임명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걸 이제 대통령한테 건의를 하겠죠. 그러면 대통령이 보고서 장점, 단점,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중에서 이제 낙점을 하든가, 아, 이 사람 안 되겠다.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거쳐서 지금까지 그 인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거 생각해 보시죠. 우선 이거부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러면 검찰 지휘뿐만 아니고 민정수석실 기능까지 다 하는 거냐? 그건 정말 무식한 얘기입니다. 그건 민정수석실이 뭔지도 모르고 하는 얘기죠. 민정수석실인데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 기준으로 한다면 여기에 비서관실은 4개가 있습니다. 민정비서관, 법무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반부패비서관. 그러면 그동안에 민정수석실이 왜 막강하다고 흔히들 생각하게 되고 또 근거가 뭐냐? 사실은 그건 공직기강비서관실 때문이 아니고 반부패비서관실 때문입니다. 이거는 뭐 과거에 보면 사정수석실 이렇게 별도 수석비서관으로 만들었던 정부도 있고요. 그게 이제 노태우 정부 같은 경우고, 그다음에 그냥 사정비서관 이렇게 했던 적도 있고, 민정수석실을 완전히 폐지해서 그냥 법률비서관,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을 법률비서관 하나로 만들었던 적이 있죠. 그게 DJ 정부입니다. 지금 박주선 이번에 그 취임식 준비위원장이 법률비서관을 했습니다. 법무비서관 뭐 이런 거. 사실상 그게 민정수석이죠. 그러니까 마치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에 4개의 비서관이 있는데 그중에 공직기강에 관한 기능 중에서도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 장관 산하로 가져간다고 해서 민정수석실 기능이 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휘하로 들어가는 것처럼 거짓말이죠. 그리고 민정수석실이 막강하다는 건 바로 사정 기능을 통괄하기 때문에 막강하다고 했는데 사정 기능은 없습니다. 물론 검찰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수사 기능은 있죠. 그거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아니어도 가지고 있는 거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가지고 있었고 박범계 법무부, 왜냐면 그거는 검찰 본래의 기능이니까. 근데 마치 민정수석실 기능을 다 가져가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엄청난 오해와 무지의 소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또 하나. 그,
앞으로는 그러면 이 기능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산하의 인사검증 관리, 정보관리단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전체적인 인사검증의 기능 중에서 어떤 부분에 들어갈 것인가? 이렇게 되죠. 앞으로는 지금 대통령 비서실에는 이제 인사기획관이 있습니다. 인사기획관이 공직 후보자 추천을 받아서 검증 의뢰를 어디로 하느냐? 그동안에는 민정수석실의 공직기강 비서관실로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법무부 산하의 인사정보관리단으로 할 겁니다. 하게 되면 인사정보관리단이 이제 인사정보관리단 내에 있는 인사를 통해서 자, 이 사람에 대한 인사검증을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인사검증한 결과를 다시 대통령 비서실 인사기획관실로 올립니다. 그럼 인사기획관실은 검찰한테만 의뢰했느냐? 법무부에만? 아니죠. 경찰한테도 의뢰합니다. 그럼 경찰한테도 또 올 거 아니겠습니까? 내용이. 오면 이제 경찰과 법무부의 그 인사정보관리단 이걸 종합해서 인사수석실에서 판단을 해서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는 거죠. 이런 시스템을 거치게 될 것이다. 자, 근데 이렇게 되자 이제 언론에 보도되는 것들의 인용한 것들을 보면 민변 입장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직자 정보가 집적되고 법무부가 정보, 수사, 기소권을 모두 갖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수사와 인사에 견제 없이 간섭하고 영향력을 행사해 검찰공화국을 탄생시킬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이 사람도 검사들이 일상적으로 공직자 신상 정보를 수집하는 게 가능해진 셈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부서의 업무 성격과도 맞지 않는데 인사검증을 굳이 법무부가 담당하는데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가 이제 한동훈 법무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도 잡아갈 것이니 민주당은 민주당만 잡아나올 거다. 민주당만 감옥 간다고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렇게 이제 한동훈 법무부의 뭐 소통령 뭐 이런 그 검찰공화국 뭐 이런 우려에 대해서 이제 그 부인을 했고요. 그러면서 법무부가 이제 민정수석 역할까지 하게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증 조직은 반드시 있어야 하고 청와대에 있는 것보다 내각에 있는 것이 낫다. 청와대는 아무래도 정치 주도적인 조직이지만 법무부는 주로 어공, 어쩌다 공무원이 아니고 늘공, 늘 공무원, 직업 공무원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얘기하는 민변과 이재근 국장, 이창현 교수 뭐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관점은 결국은 인사정보관리단이 권한을 남용할 것이라는 걸 전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반면에 그게 아니고 인사정보관리단은 그냥 인사검증 기능만 할 것이다 라는 본래의 그 기능 여기에 국한할 것이라는 걸 전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맞을까요? 뭐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개가 다 맞을 수도 있고 두 가지 견해가 다 틀릴 수도 있다. 그건 왜 그러냐? 이런 겁니다.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산하에 있는 인사정보관리단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운용할 것이냐에 달려있다. 그런 거죠. 인사정보관리단을 법무부 산하에 두었다고 해서 거기서 횡포를 부리고 안기부 역할을 할 것이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거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을 악으로 설정을 해놓고 있을 때는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악이 될 것인가 아니면 선이 될 것인가 지금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시키는 것을 오히려 부풀려서 상대 진영, 민주당이 되겠죠. 민주당 진영을 공격하는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이러면 과거 정치 문제에 관여해온 안기부 역할, 국정원 역할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거는 국정원의 본래 역할은 아니었습니다. 또는 안기부의 본래 역할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가 정권의 뒷조사 기관으로 전락하게 됐기 때문에 바로 그런 문제가 생긴 거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산하의 인사정보관리단을
상대 진영에 대한, 근데 상대 진영은 불가능하죠. 왜? 아니, 물론 거기도 이제 조난 자료라는 걸 만들 겁니다. 이제 이러이러한, 예를 들어서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다섯 사람 해서, 자, 이거 한번 인사검증을 해봅시다 라고 해서 그 자료를 갖다 놓으면 자료를 한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죠. 축적을 해 놓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옛날에 이만저만한 최병묵이라는 사람이 뭐 어디 가서 뭘 어떻게 했고 하는 것들을 쭉 조사해서, 근데 최병묵은 장관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됐다고 해서 그 자료를 버리느냐, 그건 뭐 아직 결론을 나지 않았지만 아마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보관을 해 놓겠죠. 그래서 다음번에 최병묵이 다시 한번 또 하마평에 오른다 그러면 그 자료를 꺼내서 업데이트를 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결국 이게 몇 년, 몇십 년 이렇게 진행이 되면 거기에 검증 자료가 대단히 많이 쌓이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그걸 끄집어내서, 예를 들어서 정권이 바뀌었다, 5년 뒤에. 그럴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 사람들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그 법무부에 있는 전환 자료 가지고 와봐.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그동안에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자, 수사해. 이럴 가능성, 이런 걸 우려하는 건데, 그거는 현 대통령이 악용할 것이다 라는 걸 전제로 할 때 가능한 얘기다. 악용할지 안 할지 아직은 모르죠. 오히려 글쎄 그걸 뭐 굳이 악용할 필요가 있을까? 왜 그러냐? 수사를 하면 되는데요. 뭐 그냥 민주당 사람 수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수사하면 될 거 아닙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 뭐 공식적으로는 수사 지시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검찰총장한테 뭐 몰래 살짝 전화해서, 아이고 저 누구누구 있는데 이런 정보가 있어요, 한번 들여다보죠, 이렇게 얘기하면 수사할 거 아닙니까? 뭐 굳이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수집한 자료를 활용할 이유도 없습니다. 인지수사 어차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직접 수사 시키면 되는 거죠. 그냥 그게 윤석열 대통령만 그런가요? 차기에 뭐 다른 대통령이 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악용할 것이다,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악용할 이유가 없죠. 그냥 검찰에서 수사하면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검수완박이 다 됐다,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가지고 있던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도 경찰로 넘어갔다. 자,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만약에 나쁜 마음을 먹고 뭔가를 하겠다고 그러면 뭐하러 여기다가 지시하겠습니까? 경찰에다 하면 되죠. 국가수사본부에 하면 되죠. 그럼 거기서 모든 범죄를 다 수사할 수가 있는데. 그런 점을 본다면, 자, 지금 이런 뭐 무슨 뭐 언론에서 나오는 뭐 무슨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 법무부 장관실이 막강 부서가 될 것이다, 공룡 법무부가 될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뭐 내내 법무부 장관 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인사검증 기능,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4분의 1에 불과한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에 맡겼을 뿐이고, 그것도 아마도 경찰에도 동시에 맡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두 개를 종합해서 견제를 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지, 그것 때문에 법무부가 공용화할 것이다? 그거는 어마어마한 오해일 가능성이 많다. 지금 많은 언론들이 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나중에 한번 두고 보시죠. 정말 공룡 법무부가 됐는가?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걸 악용할 것인가? 또는 윤석열 대통령이 악용할 것인가? 또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인사 중에서 누군가를 뭐 장관이나 어디로 기용할 생각이 없다면 그 사람을 인사검증 대상에 넣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인사검증 대상도 아닌데 인사정보관리단이 뒷조사를 했다, 민간인 사찰이죠. 그게 얼마나 큰 후폭풍을 몰고 올 것인가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잘 알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동훈 법무부에 맡겨진 이 인사정보관리단이라고 하는 거의 역할이 아마도 악용할 것이다 라고 전제를 한다면 끝도 없는 걱정거리가 생기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인사정보관리단이
원래의 인사 검증 업무에 충실할 것이다라고 판단하면 그게 이제 하태경 의원의 시각이죠. 그렇게 한다면 이거는 아무런 문제도 안 된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후자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다. 왜? 굳이 이걸 활용할 이유가 없으니까. 활용하고자 악용하고자 한다면 경찰을 이용하겠죠. 경찰이 저 직접 수사권이 훨씬 더 폭넓고 사실은 경찰의 정보 수집 이 역량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다만 경찰은 그 정보를 수집해서 분석하는 역량이 검찰보다 못한 거죠. 앞으로 경찰의 그런 역량 굉장히 향상될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수사본부의 역량을 굉장히 확대시키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처럼 경찰 관계자가 들어가지 않고요. 본부장에 내년 2월까지죠. 국수본부장이 거기에 아마 외부 인사가 기용이 될 겁니다. 그것도 검찰 특수통 인사가 기용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찰의 역량이 확대되는 것이다. 그거를 주목해서 봐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한간의 한동훈 법무부대에 대한 집단 오해, 이거는 앞으로 두고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집단 오해에 그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같이 관찰을 해보시죠. 고맙습니다.